저에게 그 김제역사연구원의 우리 박찬희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님이시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이승 선생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에게 강의를 청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청탁 그러니까 뭐 그렇지 뭐 금품도 오고 가고 그죠? 예, 그렇게 청탁을 했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암 정현섭이라는 분을 좀 강의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암 정현섭? 여기 우리 정현섭 선생의 후손도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 또 하나가 여기 구파 백정기라는 이 선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오. 지금 그렇게 공교롭게 보니까 뭐야, 김제하고 부안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 선거구죠. 예전에는 뭐 이게 김제, 갑, 김제, 을, 뭐, 김제시, 김제군, 뭐, 부안에서 뭐, 정읍하고 부안을 같이 보는 동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변혁을 거쳐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거쳐가지고 뭐야, 지금은 지금 뽑힌 국회의원하고 지금 전에 뽑힌 국회의원은 뭐예요? 김제 부안이라는 선거구로 뽑히신 거예요. 맞죠? 예, 지금 국회의원하고 지금 하나 앞에 국회의원 같은 인물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제하고 부안을 상징하는 두 인물은 이두 사람이라고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만 김제나 부안에 이두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스토리가 맞아떨어지는 두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친했어요, 둘이서. 이건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대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그건 어느 정도 친한 겁니까? 그죠? 그냥 친한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을 함께 했던 사이. 그게 바로 화암 정현섭과 구파 백정기라고 하는 이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처가가 혹은 자기 외가가 어렸을 때 고향이 정읍이라는 분손 들어보세요. 예. 내 처가, 내 외가 아니면은 뭐야. 내 친가든 내 어렸을 적 고향이 정읍이요. 근데 내가 지금 김제에 와서 살고 있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죄송합니다만은 이 구파 백정기라는 분을 자꾸 정읍시에서 아마 저는 뭐 사투리를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학교를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분은 태어나기를 부안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자기 외갓집으로 간게 그게 정읍입니다. 정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9살에 이제 정읍을 떠납니다. 왜? 일본 헌병 경찰을 두드려 패가지고 전치 6주를 갖다 앵겼다고. 일본 순사를. 아시겠습니까? 왜? 물이, 여러분, 벼농사, 밭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이 자기 논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물 들어오는 그거를 갖다가 누가 니네 논에 물을 대라 그래서 순사가 와가지고 막 물꼬를 짓밟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9살 이 백정기라는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너희 새끼 이래가지고 막, 아시겠어요? 근데 일본 순사가 이 싸움에 훈련이 잘 됐잖아요? 근데 백정기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 순사를 전체 6주를 때려 눕혀버린 거야. 일본 헌병 경찰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돼? 도망자 신세가 시작됩니다. 자기 39살에 죽을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20년 동안. 20년. 정확하게 말하면 19년이죠. 19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한번 잡혀서 잡힌 지 1년 만에 나가사키에 있는 군사 형무소에서
폐병이 악화돼가지고 고문 끝에 순국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35년도. 여러분. 35년도. 화암 정현섭, 우리 구파 백정기 선생이 돌아가신 게 자기 나이 39살 때. 39살 때. 화암 정현섭 선생은 어떻게 돼요? 예. 구파 백정기 선생의 죽음처럼 빨리 온 건 아니었고, 1981년도에 여기 김제는 아니고 은평구, 서울 은평구 갈현동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5세. 오래 사셨죠. 아이고, 그 시절에 85세면 뭐, 그죠? 예, 천수를 누리신 거죠. 예, 물론 돌아가신 분이야 답답하겠습니다만은,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 제목에 그렇게 남겼지 않습니까?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조국 생각에 눈을 감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죠? 예, 눈을 못 감아. 못 감아. 못 감아야 그게 정상인 거지. 이 정도 되는 독립투사가 그 죽을 때 눈을 이렇게 편안하게 감을 수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화암 정현섭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벨 소리는 항상 중요할 때 울립니다. 여러분, 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벨 소리가 막 울리고 이래요. 사실 내 걸 안 꺼가지고. 망신이죠. 예. 자, 여기가 김제 부안에서 행한 행사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이 포스터가 어제 제작됐는데, 포스터를 늘 보는 제 친한 그 역사학을 그 친구도 아주 잘하는 동료가 하는 말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포스터에 있는, 이게 도시에서 하는 강연회면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떡! 문정순, 정선균, 홍순옥, 박종순, 임종기, 박찬희, 그 다음에 이규빈, 박서영, 진주 떡방앗간. 야, 난 정말 이거야말로.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딱 부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돼? 아이고, 이 지방에서 하는 거 맞네. 아마 다 그럴 거야. 진주 떡방앗간,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떡을 후원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소중한 수강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나머지는 뭐 광고 후원, 뭐 자료 제공, 인쇄, 뭐 기타 연주, 이거는 뭐 미국의 록펠러 센터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떻게 돼? 떡은 없다고. 떡은 아시겠습니까? 떡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휴, 제가 참 뜻깊은 강연일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 서울 양화진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새마을로 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쭉 성장하다가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 백이성 강사가 볼 때에 행사 후원에 떡이라고 적혀 있는 건 난 타고 나서 처음 봤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정말 뜻깊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 진주떡방앗간. 아유. 그것도 여기가 김제인데 전주떡방앗간도 아니고 진주떡방앗간이야. 오호,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나? 네, 그 생각도 좀 들고. 예. 어제 우리 박찬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어디 109파라고 적혀 있는 여기 이 사진. 구파 백정기 선생의 이 사진, 아마 가장 유명한 사진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에 검색해보셔도, 네이버에 검색해보셔도 이 사진 외에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왜요? 여기 109파입니다. 눈에 어두운 사람 보고 백정기 이렇게 읽어요. 장난합니까? 백정기의 정자는 고들정자, 기자는 기초라고 할 때 기자입니다. 터기자. 예. 고든 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 109파.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할 수 있죠? 어? 술? 아, 수인. 그런데,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딱 찍는데 어떻게, 아유, 막 인상파야, 인상파 완전. 이래가지고, 아니, 뭐 플래시를 터뜨렸나 보지요? 그러니까, 번쩍 이렇게 터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 뭐냐면, 1933년도 3월 17일 날, 누가 폭탄을 들고 가가지고 일본의 아리오카를 갖다가 박살 낼 것인가를 하는데 12명이 가는데 뭐냐면 서로 갈래, 서로 갈래, 막 유자명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야 돼. 그러면 투표로 뽑자라고 화암 정연섭이 얘기를 합니다. 투표로 뽑자. 그래, 그래갖고 주전자에다 제비 뽑기를 딱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요런 이름표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요걸 갖다 보면 109파 이렇게 쓰고 109파를 어떻게 돼? 단지에 넣는 거예요. 자기 달고 있고. 아시겠죠? 뭐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 서로가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서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드리는데 상하이에 있는 헝커우 공원 구역 안에 있는 삿포로구라고 하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삿포로구라 그러면 아 이게 일본 삿포로에서 뭐 어디에,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삿포로구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광을 하러 가면 있는 육삼정이라고 하는 그 뭐야 고급 요리집, 뭘 그대로 뭐 코스 요리 나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해라 이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곳, 거기에서 어디 일본의 아리오카, 한자로 말하면 6일명. 그래서 6일명이라고 쓰니까 뭐라 그래? 한국 사람이라 그래, 무식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6일명을 죽이러 갔대. 아니에요. 아리오카 쓰요시 이 말입니다. 일본 말로.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백정기 선생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됐다! 내가 됐다! 하고, 어떻게 돼?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109파다 이거지. 여러분 수인 사진인데 일본 애들 앞에서 소위 말하는 뭐야 머그샷 찍는데 호를 쓰게 하겠어요 걔들이? 45번 이 난리 치고 앉아있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1910년대부터 백오인 사건 이후로 머그샷이나 수인 사진 찍을 때 일본 애들이 우리 독립투사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거는 제가 그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코끼리 춤추보라고 합니다. 코끼리 자세 병신 춤추라 그래요. 예. 그래갖고 사진 찍어요, 여러분들. 모욕 주려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상의탈의하고 찍으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그 체면이지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 벗고 찍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야? 놀리는 거죠. 말 그대로. 한마디로 길을 확 꺾어가지고 들여보내겠다. 그런데 이런 표정을 짓게 하고 호를 써서 옆에 붙이고 이렇게 양복을 입게 해서 찍는다고요? 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이 사진 한 장에 담겨있는 그때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찍으면서 했던 말, 그래서 화암 정연섭 선생이 자기가 기록하여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자서전에 남겼던 그 말 뭐겠습니까? 외놈 숙에는 내가 다 쓸어와서 모가지를 갖다 바치겠다. 백정기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부안에서 오신 최혜성 구독자님 참 부안 사람들이 와, 또 독해잉. 그죠? 독해잉. 그래. 이 정연섭 선생이 그거를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우, 니는 그러면 사진 찍고 그러면 니는 아나키스트가 아니가? 아니에요. 정연섭 선생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나키스트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파라고 하는 말은 기러기 구자에 파도입니다. 바다 파도 있죠? 여러분. 백정기라는 사람이 정읍 사람인가 부안 사람인가, 스스로는 정읍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부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정읍에 기러기하고 바다에 파도가 있습니까?
내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 정읍에 그게 있어요? 예, 네,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적어도 이분은요, 정읍하고 부안을 그렇게 차별했던 사람도 아니고, 구별해갖고 나는 정읍 사람이, 나는 부안 사람이 이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소위 구파라는 게 뭐야? 기러기와 물결 파도 이 말입니다. 그쵸?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백이성 역사 강사는 앞에서 뭘 했을까? 이놈 자식 전문성이 있나 없나? 유튜브만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정인복. 조선의 제이슨 본이라서 이 어르신들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제이슨 본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007 여러분. 007 제임스 본드. 우리 역사에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1919년 4월 11일 날 생겨나서 생겨날 때 대통령은 이승만이요. 어떻게 돼? 군대는 북로군정서에 김좌진 장군과 최운산 장군이라는 두 사람을 세웠고 근데 우리는 최운산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 두 사람을 세웠고 어떻게 돼? 경찰 정보국을 다루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뭐예요? 내무부 장관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감이라는 직책이 바로 그 직책이야. 초대 내무총감이 누굽니까? 도산 안창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 잠수함에서 이동식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그 실험에 성공했거든 우리나라가. 그 잠수함 이름이 뭐예요?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그게. 비밀작전 수행 대장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 내무총감 하에 경찰 특수부대 및 국정원 같은 정보부 특수부대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만주 서간도에 있는 조선 광복군 총령이라고 하는 곳에 오동진이라는 사람이 그 사령관이었고 실제 행동 대장이 누구야? 정인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정인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거죠. 예. 열차는 원래 지붕이 타기 편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열차는 원래 지붕이 타기 좋다. 말이라 하는 것은 말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건 아무 재미가 없고 말 배에 붙어서 달리는 게 재미가 있다. 이런 사람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세요? 건물은 1층, 2층 이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 5층쯤 돼야 떨어지고 뭐 이렇게 휙 뛰어내릴 재미가 있다. 이런 사람 상상이 되시는지요? 정인복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때요? 여기 마지막에 1923년에 죽을 때 밀정에 의하여 신고가 돼가지고 밀정 김종원에 의해가지고 그 신고가 돼서 신의주의 압록강 철교에서 여러분 일본군 그 특별 체포조 일본군 저기 뭐야 이 평안북도 경찰서의 고등계 소속의 특별 체포조 40명을 죽이고 자기가 강물에서 총을 맞긴 했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시체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 62명이 잡으러 갔는데 40명이 죽고 21명 중에 13명이 중경상을 입습니다. 정인복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고도로 훈련된 일본군 체포조가.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결국 밀정에 의해서 고발됐죠. 결국 또 뭐야 밀정에 의해서 고발된 사람 누구? 구파 백정기. 화암 정연섭 선생은 그 밀정을 처단하러 댕겼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 또 여기 경북의 여성 독립은 제가 경북 상주에 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상주 군위 그쪽에 의성 이쪽에 가서 했던 사람 남자현이라고 하는 거기 의령남씨라는 그 집안이 있죠. 예, 의성 그 영양남씨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그 남자현 선생의 이분이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여자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뭐, 역사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니까 벌써 이게 잘들 모르시고, 막, 이렇게, 뭐, 좀 약간 테러리스트 같고,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니, 제가 또 허리도 편찮으시고, 우리 와이프만 해도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다. 자, 바로 여러분 장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얼굴 아는 사람 한 사람 보이시죠?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딱 보니까, 저 김제 사람 저내 아는 사람 누군데?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저는 여기에 좋은 소리만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 인간이라고 할게요. 예. 이 인간이 곽상훈이라는 인간이에요. 곽상훈이라고, 1960년에 4.19 민주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하야하죠. 이승만이 하야, 국민이 원한다면 이러면서 하야하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외교 장관으로 유명했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정부의 수반이 돼요. 근데 그 허정이 한달 하다가 관둬요. 그 관두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민의회 의장으로서 그 서열이 되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하고 잘 압니다. 곽상훈입니다. 왜? 동네 고등학교 나왔거든. 부산에. 동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김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사람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김제조 씨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마음껏 얘기하겠습니다. 요 둘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붙었죠. 1960년. 1960년에 국회의원 선거는 민의원 제5대 총선인데 그게 뭐야? 민의원하고 참의원으로 나뉩니다. 참의원은 뭐야? 상원입니다. 상원. 일본에도 참의원이 있고 미국에도 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니트라고 하는 거. 상원은 당시에 뭐야? 그 제한형 연명 비례대표제, 즉 대선거구제입니다. 한 선거구에 8명을 뽑기 때문에 큰걸 뽑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선거구제가 하나 있죠. 비례대표제라는 거. 전국에서 어떻게 돼? 100명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놓고 100명을 뽑는 거다. 여기는요, 큰 선거구 하나 놓고 8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의원은 별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냥 명예직이죠. 근데 여기 민의원은 틀려요. 민의원은 소선거구제예요. 그래서 당시에 김제가 독립선거구였고 그 선거구 둘이에 붙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여기는요. 혁신계열. 조한백이라는 후보는 그 전에 떨어졌었어요. 한번 나왔었어요. 두 번인가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세 번째에 붙었어요. 한 번에 보십시오. 국회의원인데 옛날에 정치하는 그 시절에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지고 나면 세 번째에는 기필코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된 사람은 지역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당선되는 과정이 진짜 지저분합니다. 바로 그 지저분함의 희생자가 누구예요? 정혜섭 선생이에요. 5대 총선입니다. 정현섭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와 대동신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일제 밀정이 만든 그 최악의 신문의 전북지사장 조한백과의 대결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대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극우 세력들을 전부 다 때려잡던 그 일제의 극우 세력에 부응해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밀정이 만들었던 신문사의 전북지사장을 했던 사람하고
아나키스트로서 전 그러던 일본 제국주의의 실력자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천일파를 처단하고 밀정을 처단하던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아나키스트와의 대결, 거기에서 어떻게 되나,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정계열로서 1919년에 니 의열단이지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고초를 겪어갖고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못했던 곽상훈이 조한백의 도움은, 내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세 번째 떨어지는 건데요. 어르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르신이 출마한 인천에서는 어르신은 80% 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득표율도 82.59%였습니다. 여러분, 민세 안재홍이 경기도 평택에서 거두었던 득표율 94%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거예요. 곽상훈이. 민세 안재홍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 조한백이 그래서 곽상훈이 지원 유세를 하러 딱 옵니다. 지금 어디냐? 김제병원 바로 앞에. 여기 시청 바로 앞에죠. 예. 요 지역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장터가 있었대. 장터가. 여러분, 60년에 유명한 장터였대요. 거기가. 그래요. 딱 서 가지고 이랍니다.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의 사촌입니다. 공산주의자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깁니까? 일순간에 뒤집어지죠. 분명히 어떻게 돼? 조한백이 곽상훈을 왜 불렀겠어요? 질 것 같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천 표 차이로 뒤집습니다. 화암 정연섭 선생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나는 곽상훈이 3년 곽상훈이 호가 3년이에요. 그 사람이 3년 곽상훈이 위대한 정치인인 줄 알았다. 위대한 정치 사상가요 민주주의의 선도자인 줄 알았다.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봤더니 공산주의하고 무정부주의를 사촌이라고 주장할 만큼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그딴 소리를 하고 싶거든. 정연섭 선생이 일평생 흥분 안 하던 사람인데 곽상훈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딴 소리를 하고 싶거든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얘기해라 임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조한백은 당선됩니다. 세 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뭐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이죠. 최신부 장관까지 합니다. 예.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이 사람 누가 압니까? 김제 사람들이나 알지. 누가 알아요? 곽상훈을 누가 알아요? 내처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알지. 왜?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 너 그 증조 할아버지하고 친구였다. 예? 우리 증조 할아버지하고 박차정 장군하고도 친구거든요. 동래구 복천동이잖아. 박차정 장군 여러분 아십니까? 아나키스트 의열단 약산 김원봉의 부인. 대한민국 독립군 여군 대장 박차정 장군이죠. 그래서 실제 곽상훈은요. 박차정 장군의 그 이복 남동생이 있거든. 그 남동생들을 다 거두고 돌봐주고 그래요. 그래놓고도 와가지고 여기 김제에서는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의 사초입니다. 이 말 이후로 우리나라 학계, 우리나라 정계, 우리나라 모든 거에서 어떻게 돼?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는 거는 싹 사라집니다. 실력이 있는 정치인의 이 색깔론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뭐냐? 김제 사람들도 정연섭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울 사람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저 같은 역사 전공자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다 서울 애들이잖아. 고향은 지방일지언정 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잖아요. 미국 유학 꿈꾸고 있고 일본 유학 어떻게 가볼까? 정 안 되면 영국이라도 가볼까? 어떻게 안 되면 싱가포르라도 가볼까? 이러고 있는 애들이잖아 다.
지방에 내려와서 그 지방의 유명한 인사들이 어떻게 해서 숨겨져 왔고 어떻게 해서 가르침이 안전해져 왔고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묻혀져 왔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있습니까 지금? 왜? 지방 사람들 자체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돼?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연구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만약에 매헌 윤봉길 이봉창 의사 강의 해보세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분들은 왜 조명을 받습니까? 상하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의 대한애국단 소속이거든. 이분들은 왜 대접을 못 받고 김제나 부안에서도 서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특히 구파백정기는 그나마 나 왜 효창공원에 사무이사 묘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윤봉길, 이봉창, 그래 백범 김구 선생 효창공원에 묻혀있고 여기 도마 안중근에 가묘가 있고 일본 놈들이 유해를 못 찾게 하다니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뜨게 돼. 그 뭐야 이봉창 선생 끝까지는 이해가 가거든. 윤봉길 가는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가 전부 다 뻥합니다. 백정기 이 사람은 뭔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력을 이렇게 봐. 거기 적혀 있는 게 뭐 정읍 사람이라고 할까? 정읍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죠? 구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옛날에 그 민주당 신파하고 구파가 있었다 카드만은 이 사람이 구파인 모양이지? 이라고 앉아 있어. 여러분 민주당 신구파 대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파는 장면을 지지하는 거고요. 구파는 윤보선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까 곽상훈이에요. 곽상훈, 조한백은 다 뭡니까? 민주당 신파. 예, 여러분 장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 여기 밑에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대동신문 그 동력 동자 쓰다가 나중에 카틀 종자 쓰거든요. 예, 그 이름을 바꿔요. 그 대동시 이종형이는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찾아가서 45년 9월 달에 건국준비위원회에 나도 끼워주시오 했는데 어딜 이 민정놈이 이래갖고 여운형 선생이 목침을 집어던지면서 해방조국이 아니었다면 니 놈은 바로 총살할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종형이가 놀래가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 몽양은 친일파다. 몽양은 빨개이다. 라고 썼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신문 돌렸던 게 조한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인에게 있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종형은 54년도에 자기 고향 강원도 정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독립군 때려잡던 밀정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에요. 1년 재임하다가 병사했어요. 자, 곽상훈 논리대로 가봅시다. 곽상훈 논리대로 가봅시다. 이들이 모두 사회주의의 사촌, 공산주의의 사촌이에요. 자, 이쪽 보세요. 독립운동가 송몽규. 송몽규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윤동주죠. 왜? 그거는 여러분들 왜 아십니까? 동주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송몽규가 누구야? 이런 박정민이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 윤동주가 누구야? 강하늘이요. 뭐 이러면서 막.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보고가 누구야? 최수종이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조영이 누구야? 최수종이요. 그럼 대한민국은 최수종이 밖에 없나? 태조 왕건은 누구야? 최수종이요. 미치는 거지. 태종 무열왕은 누구야? 최수종이요. 뭐 이런. 예. 독립운동가 송몽규, 펜을 놓고 총을 들다. 저희 할머니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던, 저에게 강조하시던, 반드시 커서 송몽규 같은 사람이 되라. 송몽규가 교토대학교 서양사학과 출신입니다. 연희전문도 나왔고요. 윤동주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척지간이죠. 그죠? 왜
6천 지간입니다. 아, 외사촌, 외사촌, 예, 지간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아버지를 보고 송몽규가 뭐라고 불러요? 외삼촌, 이렇게 부르죠. 예, 그렇게 부릅니다. 내를 보고 반드시 역사를 전공해라.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송몽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때야 돼? 밑에, 누구? 백사 이항복의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가, 누구의 우당 이회영 선생.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의 사촌이라? 어? 곽상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당 이회영한테 얼마나 은혜를 지고 신세를 졌는데 그런 소리를 해. 공산주의한테 신세 진 자기는 뭔데 그러면? 그럼 여기 약산 김원봉, 박차정. 박차정 장군의 그러면 이복 남동생들을 왜 와서 돌봤습니까? 곽상훈이 공산주의 사촌이라며 왜 돌봤어요? 자기도 공산주의자야 그러면? 왜 김제의 장터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크나큰 많은 정신적 자산, 인적 자산, 역사 연구의 자산,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때 발전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자산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정치인의 헛소리 때문에. 여러분, 1958년부터 시작된 민주당 신구파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고. 아무런, 그, 아이고, 뭐 옛날에 뭐 그랬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다고요. 후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다음, 여기 뭐, 이 누굽니까? 박열. 박열. 박열하고 자기 일본인 부인이죠. 가네코 후미코. 경상북도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누구보다도 천황이 다 죽어야 된다. 다이쇼 천황과 히로히토 황태자는 모두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왕 폭탄 제거 작전을 펼치다가 사라졌죠. 여러분, 이 일왕 폭탄 제거 작전 박열의 의거에 같이 참여해 있다가 기적적으로 체포를 면하고 다시 중국 북경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정기예요, 그 사람이. 같이 하려고 하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때 박열파로 몰려갖고 아까 그 곽상훈이가 고문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의열단, 아나키스트 이놈들은 내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 다음 또, 자, 정화함, 백정기. 그 다음 어떻게 돼? 이분 누구야? 단재 신채호잖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나라 아나키스트 운동의 1인자요. 시조입니다, 시조. 그러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얼마나 말이 잘못된 말인지 아시겠죠? 어? 박열입니다. 예, 약산 김원봉,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송몽규, 뭘 여기 이영 선생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1958년도 이승만의 사법살인에 의하여 돌아가셨던 죽산 조봉암 진보당 당수가 화암 정연섭 선생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54년부터 58년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함께했던 인물인데 죽산 조봉암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늘 적어놓았던 말이 있죠. 우리가 독립운동에 투신할 때 그것이 후세에 알아주기를 원하여 된 것도 아니요. 이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내 개인의 영리영달을 꾀한 것도 아니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또한 값지지 않겠는가. 아시겠지? 그게 1941년도에 지은 자기 시입니다. 왜? 하도 동지들 만들어 놓으면 밀정되고 조금 있다가 배신하고 이러니까 마 인자 고마하소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 아이고 마 이제 고마해요. 그때 지었던 시예요. 자기가. 네, 뭐, 저, 김구 선생은 상하이 임시정부 만드는데 뭐, 임시정부 내각을 500번도 더 뜯어 고쳤다 하거늘. 왜 배신하니까. 한 하거늘.
이제 열 번밖에 조직에 실패를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여한이 있겠는가? 나 이제 열 번밖에 실패 안 했는데. 정은섭 선생도 뭐라 그래? 아유, 내가 평생을 뭐, 이정식 그 미국의 대학 교수인 이정식, 그 대한민국 공산주의 운동사를 썼던 이정식 선생과의 그 독립운동가 6인의 대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배신당한 것이 서럽지 않은가. 이렇게 거기서도 이정식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고향인 전라북도에 가도 당신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억울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이고, 뭐, 이름 없이 내보다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과 밀정의 고문에 쓰러져가고 총탄에 쓰러져가고 폭탄 의거를 하다가 일본 경찰이 손목을 쳐갖고 잘못 떨어뜨려서 그 일본 경찰하고 같이 터져 죽은 동지가 100명이 넘건을 목숨 부지하여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섭섭한 것은 없소라고 말한 사람이 저 화암 정혜섭 선생입니다. 뭐 조한백이라는 정치인이야 그 뒤를 이은 최락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원히 기록되겠지요. 근데 내 같은 사람은 좋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의 펜이 칼보다 무서운 이유가요. 그런 거를 부정축제자, 민족반역자, 밀정 이런 식으로 기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역사적 팩트니까 뭐 후손들이 내를 어떻게 할 거면 하세요. 아나키즘이 궁금해? 그럼 아나키즘이 도대체 뭐야? 뭘 아나키즘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나키즘이 뭐야 도대체? 자, 아나키즘이 궁금하세요? 그럼요, 아나키즘이 왜 생겼는지 그걸 알려면 뭐야? 제국주의와 파시즘부터 제대로 아세요. 자, 여러분 여기 뭐야? 이 지도, 여러분 이 지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저기 뒤에 조명하시는 분 있으시면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조명 끄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조명 안 끄고 쫙 진행하다가 이제 딱 어느 정도 된다 싶으니까 이제는 돈 주고 자락해도 주무시는 분 잘 없어요. 왜? 이런 말 하는 강사 처음 봤거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 강사 뭔데 알지도 모르는 놈이 네가 김제에 살아봤나? 와가지고 와 저리 큰 소리로 떠들어서 너 소리가 하도 커서 졸지도 못하겠네 이러고 있던가 얘가. 그죠? 예, 잠깐만 꺼주시겠습니까? 아마 뭐 계속 켜놓으라 하니까 아마 저기 가셨나? 어, 이제 꺼진다. 자,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면은 저 제일 뒤에 분홍색 저기 셔츠 입으신 분 잘 보이시면 주먹 한번 들어 올려 보십시오. 예, 예. 주먹을 들어 올리라니까 손바닥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아나키즘이 궁금해? 제국주의와 파시즘부터 제대로 아시면 그거에 대항하는 것이 아나키즘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고 뭐 지배자가 없는 것을 말하고 아라는 것 자체가 아나키라는 말 자체가 뭐야? 하이어라키, 사회의 위계질서가 아, A-N-T-I, 안티 하이어라키 이 말이야. 그 말 누가 모네? 구글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아니 그것도 말 못한다 그러면 한글을 모르는 거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거를 보십시오. 이 녹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938년부터 1942년 6월까지 일본이 제국주의로 만들어 놓은 식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도 자기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한때 이랬던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일본이 가는 길마다 모든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문명개화해 달라고 외쳤답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국제학교 선생이었거든.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아, 그 양력을 쭉 소개하다가 IB 그 다음에 뭐야 IGCSE라고 합니다. 그거를 뭐야?
IB, IGCSE라고 하는 그 국제학교 커리큘럼이에요. 그 커리큘럼에 의거해서 학교들이 운영되는 겁니다. 제가 IB, IGCSE에 한번 체험을 하고 왔죠. 선생으로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 거기에 있는 일본 선생들이 애들을 모아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가르치면서. 하, 아니죠, 뭐. 우리가 말이야, 뭐. 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사람이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 애들이 그 수업 들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수업 들으면서 뭐라고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내가 그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으나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한국 애들이 내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가르칠 때의 표정을 보거나 반응을 보면은 알지요. 선생님, 아니 일본 선생하고 그렇게 다르게 가르치시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죠? 이건 일본의 교육 공작이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제가 그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니까 한국 엄마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는 하버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경제 강대국의 선생들이 어떻게 돼요?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백이성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이런 거를 부정해가 일본 선생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노?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죠? 이게 한국 엄마들의 말이에요. 독도가 일본 땅이든 한국 땅이든 내가 할 게 뭐예요?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배 선생님 가르치다가 떠나면 급부이겠지만 우리 애는 학교를 못 가요. 가서 그거 살 것도 아닌데 거기 뭐 어느 나라 땅인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화문에 태극기나 네이버에 일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논리보다 더한 일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아나키즘이 궁금해. 그러니까 이렇게 제국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을 수탈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거를 막 노동력을 막 밀어붙이고 채찍질하고 임금 한 푼도 안 주고 식량도 안 주고 굶어 죽든가 말든가 나는 모른다 하고 막 제껴 들어오는 그 제국주의의 저 그 기수들이 이놈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 여러분 이놈 연세 드신 분들 잘 보세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과 이름들일 겁니다. 야마나시 한조. 조선 총독이었습니다. 야마나시 한조. 그 다음에 미즈도 렌따로. 백이성 강사가 저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지어내는 거 아이가? 아무 사진이나 막 가져와가지고 아무 이름이나 막 갖다 붙이는 거 아이가? 나카무라상 이라면서 나카무라 미츠비시 뭐 이래서 하면서 막 하는 거 아이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야마나시 한조. 그 다음에 여기 미즈노 겐따로. 미즈노 렌따로. 미즈노 렌따로와 야마나시 한조가 함께 한 일, 특히 미즈노 렌따로가 했던 일, 1923년 9월 1일 일본 동경과 요코하마와 요코하마와 지바현, 가와사키현에서 일대에서 엄청난 규모의 리히터 규모 9가 넘어가는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간토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대지진의 자그마치 뭐예요? 10만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이재민이 되죠. 그 이재민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돼? 이 갈등을 첨예화 위하여 일본 사람들의 갈등을 덮어버리기 위하여 조선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자. 누가 아이디어를 내? 미즈노 렌따로가.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조선인이 어린아이를 우물에 집어던지거나 축창에 찔러 죽이고 있다. 조선인으로 모든 그거를 돌려라. 당시 동경 가와사키 요코하마에 있던 조선인, 우리 식민지를 겪고 있던 당시 조선의 유민들, 조선의 그 이주민들이 2만 2천 명, 딱 일주일 만에 6,400명이 학살당합니다. 그 소문에 외모로 구별이 안 되니 일본 놈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주행 주고쟁 발음해봐. 주고행 고주생 발음해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시킵니다. 뭐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발음 다르게 하겠지.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여행할 때 일본말로 좀 어설프게 주문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속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강꼬꾸진 됐을까? 이랍니다. 한국 사람이냐? 그래. 발음이 다르다. 발음이 다르면 무조건 찔러 죽여. 그래서 6,400명이 죽어요. 이 대학살을 보고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 대학살에 그게 뭐야? 반드시 일본 천황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돼? 아나키즘이 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야? 아까 봤던 박열. 그 다음 누구예요? 오늘 강의 주제 한 사람인 구파 백정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말씀드릴까요? 아까 아나키즘은 공산주의의 사촌이요 했던 곽상훈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때 일본 동경에 있는 세이스바쿠 그 뭐야 속성 연습소에 유학가 있었어요. 곽상훈이. 그때 독립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고 체포된 건 박열, 밀항한 것은 누구야? 김정식입니다. 그 21살에 밀항을 해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 호를 소월이라 짓고 김소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예요. 소월 김정식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뭐예요? 이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이.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 다리.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뭐야?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공중에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말마소 내 집도 정주각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입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하셨을 때에는 아이고 마 그래 젊은 놈이 그래 신화 좀 끄적거리는갑다 이래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배경을 아시고 난 다음에 들으시면 이 시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운동권들이 80년대에 뭐라 그랬어? 김소월의 시야말로 투쟁력 강화를 해야 하는 일제시대에 맨날 산이 어떻고 냇물이 어떻고 새가 어떻고 노래하는 바람에 조선 민중들의 투쟁 능력을 약화시키는 약해 빠진 시다라고 얘기했잖아. 누가? 송영길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사과했습니까? 또 누가? 우상호가. 아무것도 모르던 기. 여기 만주국 세운 이시하라 간지. 이시하라 간지. 여기 당시 내각의 책임 대신이었고 조선 총독을 지냈던 누구? 사이토 마코토. 여기. 여기 뭐예요? 이놈 누구예요? 시라카와. 시라카와가 누구예요? 1차 상하이 사변에서 전승해갖고 전승 축제 열다가 윤봉길이한테 폭탄 뒤진 새끼. 맞죠? 예. 여기 임마 누구야? 제일 나쁜 놈 여기 있네. 히로히토라고. 여러분 일본의 쇼와 천황이라고 몰라? 히로히토. 임마는요. 쓰지 마사노부. 쓰지 마사노부. 여러분 쓰지 마사노부가 만든 게 뭐예요? 마루타 731 부대. 여러분 세균전 부대 있죠? 그 다음에 임마. 이 38년도부터 42년도까지 일본 군국주의 이 식민지 전체를 지휘했던 새끼 누구? 도조 히데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에게 반대하기 위하여 나온 게 아나키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갖고 있는,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폭탄 의열 투쟁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투쟁을 해가지고 투쟁의 성과를 얻겠는가? 아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뭐야? 테러리스트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언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9.11 테러 같은 걸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친일파, 밀정, 협력자, 그 다음에 일본 군대 내 막사 이런 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하, 이놈 진짜 여러분 일주일 만에 6천 명을 죽인다는 게 어느 정도 광기가 되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박열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박열이 뭐야? 해방이 되자 4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어떻게 김구 선생의 명을 받들어서 일본에 있는 3의사 매헌 윤봉길, 이봉창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파 백정기의 그 유고를 다 수습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매헌 윤봉길 선생의 그 유해를 수습하는데 세상에 그 형무소 막사의 쓰레기장 입구에다가 그 묻어놨더라 안 하나? 맨날 지나댕기면서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가 박열 선생이 이틀 동안을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자기는 이봉창하고 그 윤봉길이 의거를 할 때는 이미 감옥에 가 있었어요. 23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22년 4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자기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 같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돼? 그 사람은 26년 동안에 죽었어. 감옥 안에서. 일부러 결혼식을 했거든. 아나키스트가 결혼이라는 게 참 낯선데 일부러 결혼식을 했어. 왜? 가네코 후미코가 집도 절도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시신을 수습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감옥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내 부인이라도 돼 있어야 우리 집안에서 와가지고 자네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겠나.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혼인신고를 합니다. 누구? 그 사건의 변호사였던 일본인 검사 출신 변호사 후세 다쯔지에게 변호를 맡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세 다쯔지가 면회를 신청해서 혼인신고서까지 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 박열에게 그것까지 다 받아요. 서류로. 저기 뭐야 그 후세 다쯔지든 뭐든 나든 누가 먼저 죽으면 그 시신을 반드시 변호사님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수습해서 조선 땅에 묻어주시오. 후세 다쯔지가 그것까지 다 수행합니다. 후세 다쯔지가. 그래서 어떻게 돼? 요거 죽음의 도시 상하이 거기에 정화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그거죠. 자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으로 눈길을 끌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수폭탄을 던져가지고 벙 터뜨린 시간 11시 원래 백정기 의사가 정화암 선생과 계획한 거는 10시에 들어가갖고 적대 터뜨린다였습니다. 그런데 정화암 선생이 어떻게 돼? 1조, 2조로 편성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윤봉길 선생이 따로 하고 이회영과 정화암이 따로 기획해갖고 백정기하고 따로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 선발대. 그죠? 저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보죠. 방송국에서 역사 강의를 맡겨도 보통 3명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하다가 한 명이라도 네 못 하겠습니다 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 엄청난 테러를 하는데 예비조가 없다고? 선발대가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둘 다 죽어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돼? 둘 이상은 확보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백정기 선생이 먼저 들어가려 했으나 입장권을 중국 사람이 구해주지 못해서
입장권에서 못 들어갑니다. 다급해진 백범 김구의 한인 애국단에서 어떻게 돼? 윤봉길을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됩니까? 11시에 그냥 아시겠습니까? 일본 말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본 사람이다 하고 그냥 들어가라 해가지고 입장권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본 구파는 거의 화병 나가지고요. 한 3일을 쓰러져 있을 정도였어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그 장쾌한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63정의거 1933년 3월 17일 임시정부도 샹하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수저우로 그 말 그대로 피난을 갔고, 그런데 어떻게 돼? 미처 김구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거처에는 윤봉길 의사의 그것이 미치 그 터졌다. 윤봉길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의 소행이라고 내가 밝혔다라고 말하는 거를 미처 전령이 가서 전달을 못했어요. 그때 뭐 전화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도산 보고 피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어? 피하셈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저히 안 되니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는 결국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잡혀요. 아시겠죠? 백범 기구 선생을 도망을 가요. 이게 도산 안창호 계열의 사람들, 옥관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전 이제 이갈리는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일부러 안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거에 기반해서 역사 강의하는 사람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한꺼번에 하기 전에도 기밀을 유지해야 될 뿐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돼? 급속도로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다 잡힐까 봐. 아시겠습니까?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체포되신 건 정말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마 김구 선생도 수저우로 도망가면서 아마 정말 땅을 치고 피눈물을 하고 몇 번 자결할락하는 거 옆에서 맞고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흑색 공포단. 아나키스트를 상징하는 게 검은 색깔이거든. 왜? 우리는 언제 이 옷이 왜 검은 옷을 늘 입고 다니냐? 언제 이 옷이 상복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혈혈단신 혼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제사상을 지내준 사람도 없고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고 언제 어디서 폭탄이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지 어찌하느냐. 그래서 나는 내 제사를 내가 지내야 되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흑색 공포단 이 말이에요. 흑색 공포단. 독립군을 탄압하려던 중국 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상해의 고급 요리정 63정에서 암살 시도한다. 63정에서. 암살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63정에 요 원심창이라는 분하고 여기 이강훈, 여기 원심창 가운데 구파 백정기. 그죠? 예. 그렇게 있으니 어때? 요거는 요 그 감옥에서 수인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따로 있습니다. 요 그 이강훈 열사의 이 때문에 수인 때 찍은 사진이 따로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여기 보십시오.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상해 국제 흑테러단. 테러라 안 하고 테러. 왜? 그 영어가 T-E-R-R-O-R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옛날 사람들은 테러라고 얘기한 거야. 요즘 사람들은 테러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뭐냐? 여기에 국제 흑테러단. 예. 6.1공사.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 한글로 한자로 이름이 6.1명이라고. 그죠? 예. 6.1공사. 예. 아리요시 아키라. 6.1공사 모살범. 백정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기라고 딱 요 분이 바로 백정기 의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백정기 의사의 요 모습을 보면 요 얼굴을 보면 한의학하는 내 친구는 딱 알던데 무슨 병이 하나 안 느껴집니까? 저 얼굴에 병이 안 느껴지세요? 무슨 병이 좀 느껴지시는 분? 요 얼굴하고 요 얼굴에 백정기 의사에게
1933년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33년에 찍은 사진에서 벌써 병이 좀 느껴지시지 않는지요? 저 때가 38살 때잖아. 폐병 맞습니다. 폐병. 1929년도에 아나키스트 청년단들이 폐병이나 각종 감기 하여튼 뭐 콜레라든 뭐든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뭐야 그것도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계 샹하이의 프랑스 조계나 영국 조계나 무슨 저 일본 조계에 그죠 조계의 의사들이 국가 지침에 의거해 네가 환자인 건 맞지만은 조선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로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나라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해봤자 그 의사들은 의료를 거부하고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화암 정연섭 구파백정기가 어떻게 돼? 중국, 일본에 뜻 있는 아나키스트하고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국제 아나키스트 연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백정기가 가장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거의 의사 선생님을 뭐 남자 간호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폐병이 옮아요. 그래서 이때 1931년에 벌써 옮아 가지고 33년 32년에 그 의거를 못하고 33년에 했을 때 자 보십시오. 평소에는 발현을 안 하고 있어. 건강한 이게 무술도 막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인데 32년에 4월 29일 날 그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폐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폐병 사실을 숨겨 폐병인 거를 알리면 어떻게 돼? 야, 니는 거사에서 빠져라고 할까 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 폐병 환자가 거사를 일으키기에 적합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저기에 지금 폭탄을 터뜨려 총으로 쏴야 되는 그게 있으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때요? 숨소리라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폐병 환자가 기침이 몸이 그럴 때는 알아서 조용히 해주나요?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기침이 나오나요? 그러든가 말든가 기침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수의근이라고 하잖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근육 이 말이잖아요. 내 몸이 내 맘대로 된다고 하도 내가 옛날에 과외하던 남자애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암에 걸리면은 네 몸이 네 맘대로 되면 이제 나아라 이러면 그 다음날 낫니? 내가 그랬다고. 그 차가 시속 160km로 달려오는데 피해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이렇게 피해지니?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니만 못해서 몸 피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해. 술도 이렇게 먹는데 아 이제 취하지 말어 이러면 탁 깹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돼?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아 그래서 불수익은 수익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뭐야 이거는 내 맘대로 근이고 이 몸속에 있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근이잖아요. 그죠? 예, 내 맘대로 안 되는 근을 그 내가 맘대로 안 되니까 남에게 의탁을 하는데 그 의탁하는 게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거사를 진행하는데 뭐야 밀정이 있어서 고발을 한 것도 맞겠지만은 들어가다가 어디에 백정기가 콜록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콜록했다고.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어이, 폐병쟁이 씨! 이렇게 된 거야. 누구야? 옛날에는 폐병이 거의 죽음의 질병이거든. 그러니까, 누구야? 이러니까, 어? 밀정이, 아씨, 말 못했는데 저놈이 테러범입니다. 아리오시 아키라가 뭐라고? 이러고 막. 드러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3명이 다 잡혀. 함께 갔던 10명이 모두 잡힙니다. 여기에 사진이 안 나오는데 유자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원심창 의사가 이렇게 치고 빠져나오면 여기에서 왜 여러분 영화에서 자주 보시잖아. 붕 타고 와서 타요 이라고 막 도망가려고 그랬거든. 이 작전을 누가 설계했겠어요? 화암 정연섭이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백정기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는 걸 알고 원심창까지 잡히게 됩니다. 이게 육삼정 의거입니다. 이것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1931년도 9월 달에 시작됐던 일본 관동군의 노골적인 만주 사변으로 인한 만주 국토를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중국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야, 뭐, 그쯤 하나 줘버려라. 그냥, 그, 뭐, 그 지들끼리 또, 그, 뭐, 하다가 물러나겠지, 뭐. 가뜩이나 중국 한족한테는 그냥 원수 같은 만주족인데 잘 됐다, 야. 하던 거를 이 사건의 보도로 인해서 어떻게 돼?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만주에서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야,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만주국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것이 바로 이게 되고, 그런데 요 세 분 다 일본 나가사키, 여러분 그 장기영 원자폭탄 떨어진 데 있잖아, 그 나가사키로 끌려가셔서 모집 고문을 받으시다가, 예, 34년에 백정기 의사는 폐병이 너무 악화가 돼서, 예, 독방에 가두어져서, 그럼 더 악화되죠. 그죠? 예. 독방을 가둘 수밖에 돼 있나? 뭐, 죄수들 다 옮고 간수까지 옮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독방에 가두어지면서, 결국, 가두어진 지 두 달 만에, 그러니까 전체 횟수로 보면 한 1년이고, 독방으로 옮겨진 지 두 달 만에 순국하시게 됩니다. 1932년, 1933년 그 뜨거운 시간 한번 보시죠. 1932년하고 33년 그 뜨거운 시간, 백이성 강사가 자부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셔도 이보다 더 정확한 연표는 없습니다. 제가 박찬희 구독자님한테 지난 4월 달에 이 강의를 의뢰받은 직후 제작됐던 걸로 7월 15일날 김제에서 사전답사를 하기 전에 완성됐던 연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찬희 구독자님과 그 이렇게 많은 이야기 자리 속에서도, 또 최혜성 구독자님과의 많은 이야기 자리 속에서도 어떻게 돼?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던 극비 자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런 거 작성하기 힘듭니다. 진짜입니다. 1월 8일 한인애국단, 요 32년부터 시작합니다.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사의 어떻게 돼? 천황을 향해 던졌는데 검은색 마차가 세 대가 가는데 도대체 이 천황 히로히토가 어디에 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오. 아시겠어요? 그래 이거는 에라이 마 가운데겠지. 그리고 탁 던져 가운데 뻥 터졌어.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때 그 일본 동네 이름이 사쿠라 다몽이기 때문에 사쿠라 다몽 의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일본어가 정확한 거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거 아무나 하면 낙가문화상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가? 뭐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없지 뭐. 자, 3월 1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던졌는데 가운데가 아니라 아유 세 번째에 타고 있었던 거야. 세 번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샹하이의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1월 9일자 샹하이 신문에 조선 애국 청년이 던졌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래? 불행부중. 정말 불행하게도 히로히토한테 안 맞았다. 그게 적중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불행이라는 말이 너무나 유행을 해. 안 맞았다 이거야. 그게 가운데만 터져갖고 특히 뭐야 폭탄이 앞으로 터지는 폭탄이어서 어떻게 돼요? 그 앞마차에 있는 사람만 크게 중상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뒷마차는 멀쩡해 또. 이야 이거 참 환장할 노릇이. 그래 3월 1일 그래서 그 불행부중이 유행하는 걸 보고 일본 애들이 그냥 꼭지가 돌아버려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이러면서 어때? 이시아라 간지의 관동군, 아까 그 위 만주국, 위라는 말은 페이크, 가짜 이 말입니다. 위 만주국을 설립합니다. 건국합니다. 3월 11일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여러분 이 사람도 이름 모르죠? 양세봉.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압니까? 이쯤 되는 사람 왜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이쯤 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동상이 없는 겁니까? 이런 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아, 정말 이상하구나. 우리는 왜 없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양세봉 만주 신빈현에서 관동군을 무찌릅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거에 돈을 댄 사람이 누구야? 최운산 장군이라는 거 아니야?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뭐 신빈현 대첩, 영릉가 대첩, 뭐 저 뭐야 나중에 나오는 대전자령 전투 전부 다 최운산 돈 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 손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 백이성 강사 만주 최부자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최운산 장군의 친손녀 딸이신 최성주 여사님의 의뢰를 받아갖고 제가 한 강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주의 억만장자, 예, 최운산. 그래서 근데 아직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한인애국단 최홍식이 다련에 항구를 폭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폭발은 하긴 했는데 시설을 폭파한 건 아니고 달려들어오던 일본 경찰 5명을 죽였습니다. 의거죠. 근데 어쨌든 폭파의 거는 미수에 그치고 현장에 나머지 경찰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4월 29일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사, 흑색공포단 백정기 의사, 정현섭 의사, 상하이 홍커우 의거를 결국 성공했다. 자, 이제 여러분, 김제 부안분들은 백정기는 실패했고 정화함은 한 일이 없고 윤봉길 의사와 백범김구가 다 한 거다가 아니라 둘이 또 백범김구, 윤봉길,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 그리고 어떻게 돼? 정현섭, 그리고 백정기까지 모두 나서서 결국에는 성공한 의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시겠습니까? 제발 김제하고 여기 부한 사람들만이라도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좀. 아, 백정기는 실패했고 입장권을 못 구해가, 그게 얼마나 비하하는 발언입니까? 그게 입장권을 못 구해서 못 들어갔대. 그럼 윤봉길 의사는 입장권을 구해서 들어갔습니까? 일본 말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간 거지. 그게 앞에 백정기 의사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 두 번째는 그냥 에다 모르겠다만 들어가자 이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섯 명이 같이 한 거지 이 사람만 해가지고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5월 15일 동경 해군, 동경에서 일본 해군들이 이누카이 쓰요시 당시 수상을 암살합니다. 이누카이 쓰요시, 이게 뭐야? 5.15 사건. 여러분, 우리나라는 5월 15일 하면 스승의 날이죠. 일본은 5월 15일을 언급하면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고 싶냐? 다카하시 고레키요, 사이토 마코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누카이 쓰요시. 이때 어떻게, 이누카이 다케루, 이누카이 쓰요시의 아들이 그때 누구를 영접하고 있었느냐 하면 5월 13일에 일본 새벽에 배 타고 들어왔던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찰리 채플린을 이누카이 시게루, 아, 저 이누카이 쓰요시의 아들이 이누카이 다케루가 그거를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접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동경 해군 장교단의 그 일본 군국주의, 왜 만주국을 슬렁슬렁 뒤로 빼느냐, 강경한 군대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당 정치의 종말을 가져온 이 사건에서 목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도 죽여버리겠답니다. 분명히 그 사전 노트에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 미국 사사건건 만주에서 우리의 그 뭐야 이 이권을 침범하는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대를 작살내버림으로써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계 미국인 찰리 채플린을 죽임으로써 그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7월 31일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선에 대승합니다. 대승. 여러분 이런 거 처음 아시잖아. 아, 아돌프 히틀러가 저 때에 왔나. 자, 1932년부터 33년 우크라이나에 저 아돌프 히틀러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틀 있다가 웨일즈 출신의 로이드 조지 영국 자유당 수상의 외교 자문이었던 가레스 존스라는 사람이 저 기자로서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자로서 비행기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비행기에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아돌프 히틀러하고 요세프 괴벨스 그리고 어떻게 돼? 루돌프 헤스 이 세 명하고 단독 인터뷰를 5시간 동안 해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올 때도 또 하거든. 5시간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돼? 아, 내가 이제 그 히틀러를 봤으니 또 다른 전체주의인 그 요세프 스탈린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32년도에 스탈린을 만나러 갔다가 우크라이나, 몰도바, 카자흐스탄 이 세 개의 극심한 기근 자그마치 2년 동안 630만 명이 굶어 죽는 스탈린의 대깡패적인 행패를 보게 돼요. 굶어져. 일부러 굶겨 죽여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을, 스탈린이. 저걸 뭐라 그래? 홀로도모르라고 합니다. 홀로도모르. 홀로코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홀로도모르는 전부 굶어 죽는다, 이 말이야. 홀로도모르. 그 다음에 10월 10일, 여러분, 이치가이 형무소, 이봉창 의사 순국합니다. 이때 전 중국에 만주까지 포함해서 전 중국의 독립투사들이 이날부터 3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이봉창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념하기 위하여. 선배, 내 선배의 뜻을 잊지 않겠소. 이 말이죠.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불처럼 일어나가 다른 데 다 곡기를 끊어버려요. 그 다음 11월 17일 리순 형무소에서 다 보세요. 우당 이회영 한마는 인생을 고문으로 마쳤어. 물고문 당했거든. 66세의 노인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돼? 또 여순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니 이때도 김구 선생은 3일 동안 또 단식을 명령합니다. 12월 19일부터 보시죠.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윤봉길 의사 또 순국합니다. 이때도 3일 동안 합니다. 자 여러분 12월 3일 지금부터 김제 부안분들 잘 보세요. 혹시 정읍분들 계셔도 보세요.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일본 농림성 조선 총독부와 일본 농림성 식민지 조선 미국 쌀이죠 쌀 50만 성 매입 한다고 결정돼 매입은 무슨 개뿔같은 매입이고 수탈이지. 네. 여러분 그때 50만석이면요 이게 누구한테 아이디어를 받은 거야? 요세프 스탈린한테 암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어? 카자흐스탄이 말을 안 들어? 몰도바의 유태인들이 설쳐? 조합 식량 다 뺏들어 굶겨버려. 이거를 지도층에서 안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 호남이 제일 저항이 심하거든. 동학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 어떻게 돼? 딱 요 다섯 개죠. 그런데 50만 성을 뽑는데 어디? 숙달전. 김제, 부안, 고창, 정읍,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충남 예산. 1912월 3일. 우리 여러분, 저기, 주역에 보시면요. 석과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과불식.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주역에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석과 다음 해에 올해 열린 과일 중에 가지 끝에 달려있는 과일 석과 그것은 먹지 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떼가지고 다음 해에 그 또 그 나무를 심는 씨 씨앗의 노릇을 해야 되니 먹지 말어라 이 말입니다. 12월 3일 날 이 겨울에 50만 석을 12월 31일까지 공출하라고 말을 했으면 그
벽시가 되는 곡식이라도 남긴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싸그리 긁어갖고 갖고 간다는 소리예요? 어느 쪽이에요? 석과 뭐야? 비만쯤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석과 불식이 아니고. 김제, 부왕, 고창, 정읍, 예산. 죄송한데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 어디예요? 김제입니다. 50만 석 가운데 30만 석을 김제에서 가져. 김제분들 이런 역사를 아십니까? 네가 김제에 살아봤어? 네가 김제에 대해서 뭐를 알아? 네가 농사나 한번 지어봐서 도시에서만 산 것 같은데 얼굴 허여이 해가지고 네가 햇빛이나 한번 받아봐서.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아시는가요? 이때 만들어진 제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고창하고 정읍하고 예산에 만들어졌던 제도, 이때 만들어졌던 제도, 이때 만들어졌던 제도, 수리조합도 수리조합인데 곡식을 수탈하기 위하여는 뭐야? 너희 집에 백석이 나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50석밖에 안 가져와?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 수탈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쪽이 숨긴다고 가정하고 기대가 없어. 근데 빨리 지금 수탈해야 돼. 그러면 누구를 내세워요? 여러분, 누구를 내세워?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을 내세울 거 아니야? 그것이 이장이에요, 이장. 여러분들. 이장이 가갖고, 이 집에 70석 있어요. 이 집에 100석 있어요. 야, 뒷간에 숨겨놓은 50석 그거 가져와. 야, 거기 뭐 어쩌고저쩌고. 야, 작년에 여기 출생신고 안 돼도 조카 태어난 거 내 다 알아. 저거 가져와. 이 소식을 들은 부안 출신의 백정기, 예? 그 다음, 뭐, 정읍에서 그래, 자랐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고창과 김제를 늘 오가면서 자랐던 화암 정현섭은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 다 군기 죽이려고 환장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제가 참 이 부분을 강의하니까 저도 참 강의에는 19살 때부터 제가 강의, 제가 지금 46인데 19살 때부터 강의를 해서 저도 백전노장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 정말 흥분되네요. 여러분, 드넓은 지평선이 넘치는 김제평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늘 하십니까? 저는 박찬희 구독자님이 김제에 한번 내려오세요 했을 때 그 넓은 김제 벽골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어떻게 돼? 그 정현섭 선생 생가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김제 벽골제 안에 있는 펜션에서 잤어요. 근데 펜션도 참 그런 구조는 참 드물잖아. 이게 보통 산 언덕에 있거나 산 속에 있거나 이랬는데 펜션이 냇가에 있거나 끝도 없는 양 사방을 보면 다 농토인데 그 한가운데 펜션이 떡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또 참 그 김제가 아니고서야 그걸 어디서 그렇게 경험을 하겠어요? 거기 딱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밤에 나가서 이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내가 그래. 화암 정현섭 선생이 중국 샹하이에서 32년 12월 3일 저 소식을 12월 10일쯤에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르르 떨면서 분노했을까? 왜 겨울에 가져가냐고, 왜? 어? 차라리 무슨 저 10월달, 10월 10일 이봉창 의사 순국하는 저때 가져가지, 차라리. 어? 12월 3일이면 우린 보릿고개를 어떻게 나고, 겨울은 뭘 먹고 살아요? 그 추운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 1월달, 2월달, 다음 해에 심을 씨앗이나 있어요. 그럼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고창군은 그때 오만석이 수탈됐는데요. 고창군이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창 엑소더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창 사람들 김제로 오기도 하고 부안으로 가기도 하고 에라이 모르겠다면 서울로 가기도 하고 부산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유랑민이라 그래요. 유랑민. 유랑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라도 뭐 하나 먹으려면 일본 놈들이 와서 채찍질해 그거 가져가 버려. 갖고 와. 그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카테나치오라 그러죠. 그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의 용어인데 지금은 축구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빗장 수비. 뭐냐? 빗이 이렇게 촘촘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빗으로 끌으면 옛날에 그 비듬 뭐나 뭐 이 같은 거 벼룩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쓸려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 뭐야? 식량을 요 다섯 개 자치주에 그냥 빗으로 그냥 싹 긁어버리는 정책을 쓴 거예요. 니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다 굶어봐 이것들아. 알겠습니까? 그 일본 총독 야마나시 한조라는 새끼가 한 짓이에요 그게. 아 동경 그 지진 때 한번 겪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대규모로 뭐 이렇게 피해주고 죽이고 하면 말 잘 듣더라고. 뭐 이봉창 의사 뭐 이래 이래 되니까 뭐 너가 되게 좀 이렇게 투쟁 기운이 올라오냐 좋아 한번 굶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 국회의원은 압니까? 2016년도 당선된 사람은 알아요? 2020년에 당선된 사람은 알아요? 2018년에 당선된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북 도지사는 압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기준에서 정치인을 선택하십니까? 화암 정연섭 선생이 1950년 7월 29일 날 치러지는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달 동안 외쳤던 것이 친일파를 다시 뽑아주면은 또다시 이런 대규모 농민 수탈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피맺힌 서름을 토로하고 댕겼는데 그때 결국 김제 시민들은 일제 밀정 집단들을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역사가 교육이 안 되고 다 묻혀버린 거예요. 왜? 지워야죠, 이제. 다시는 교육 안 되게 해야죠. 다 모르게 해야죠. 그 사람이 당선된 것이 바로 뭐야? 정현섭을 사람들이 모르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932년, 그리고 33년, 여기서는 5분간 쉬었다가 제가 조금 혈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